지난주 당구장발 확진에 이어 LG화학공장 확진까지 겹치면서 청주 오창 지역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지금보다 제약이 더 많아지는데 내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새로운 학사 운영 방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일부는 전교생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도내 지자체가 연말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은 민간에서 계획한 행사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무려 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월 충북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단위 최다 규모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엄중합니다. 가장 심각한 제천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또 충주도 성당 성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도내 북부권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시가 내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에만 1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불과 엿새 만에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초강수 대응에 들어간 겁니다. 12월 3일 24시까지 총 72시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아주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용시설이나 목욕탕, 영화관, 헬스장, 학원과 임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충주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주 시내 성당 앞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고 신도 수백여 명이 줄지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성가대 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00여 명에 이르는 신도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11월 26일 날 그 저녁 때 모여서 14명이 연습을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제주 여행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이곳 성당 교인들의 전수조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충주 지역 내 N차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성당 성가대인 어린이집 원장의 확진으로 원아와 교사에 대한 전수검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 오창 지역에선 당구장발 확산에 이어 LG화학 오창 공장 관련 확진자가 6명이 추가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코로나19 확산이 폭증하는 가운데 도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LG화학 오창 공장 관련 확진자는 사무직 직원 5명, 이들 중 충북 331번 확진자의 자녀 1명, 이렇게 6명입니다. 20대 동료 직원이 하루 전 확진 판정을 받아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무더기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현재 해당 공장은 사무직들이 근무하는 건물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업무 공간을 폐쇄한 상태고 나머지 생산 공정 등은 그대로 정상 가동 중입니다. 지난주 지역 내 당구장발 확진이 확산한 데 이어 공장 직원 확진까지 겹치면서 오창은 인적이 끊겼습니다. 거리는 사람 구경이 힘들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충북의 음압병상은 모두 128석인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병상이 가득 차 일부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 84석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의료원의 두 병상을 또 확보해놓고 오늘 한 청주의료원이 18병상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또 54병상이 점진적으로 확보가 됨에 따라서 의료 현장에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도내 충북대 병원이 유일한데 이미 의료 인력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병상이 있다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인공심폐기 같은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한 명한테 24시간 의사가 4, 5명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있는 간호사들, 의료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지. 충북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동시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청주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인 1.5단계보다 강력한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청주 지역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새벽 영업이 중단되는데 효력은 3시간 뒤 내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원당구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3차 대유행. 청주시가 선택한 준 2단계 거리두기는 1.5단계보다 자영업자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카페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노래연습장도 자정부터 6시까지 운영이 불가하고 클럽과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 5종은 야간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연말 특수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짓습니다. 2시가 자꾸 문 닫으라고 하고 또 뭐 몇 시까지 영업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끊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헬스장과 에어로빅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과 PC방, 독서실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목욕탕의 경우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경로당과 각종 복지관 등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서 확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시민들이 고려하셔서 가급적 모임이나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대부분 밤 12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실내 거리 두기를 강화한 것으로 시급한 방역과 자영업자 생존 사이의 절충점으로 보입니다. 준 2단계 조치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앞으로 2주간 유지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수능시험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오늘부터 당장 학생들 등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교생 전면 등교가 시행된 지 6주 만에 다시 원격 수업과 병행하게 됐고 일부는 전교생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실입니다. 학생들로 북적거려야 할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교사가 있는 중학교 76곳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수능이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수능 감독관으로 착출되신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원격 수업과 EBS 클래스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새로운 학사 운영 방침도 적용됩니다. 1.5단계 격상으로 60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을,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시행된 청주는 400명을 초과하면 3분의 1의 밀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초등학교 77곳이 일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급별 쌍방향 원격 수업 비율을 정해 학습 결손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학력 격차라든가 기초학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쌍방향 수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또한 도내 초등학교에 적용된 쌍방향 원격 수업 플랫폼 바로학교를 올해 안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확산을 우려한 충북 도내 지자체가 연말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란 기대가 무색해졌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 보훈군은 전국에서 온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으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12월 보훈서 열기로 했던 유소년 축구대회와 세팍타크로 초등검도대회가 줄줄이 취소돼 방문 인원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로는 42개 유치대회 가운데 33개 대회가 개최 불발됐습니다.
식당이나 여관 이런 데서는 손님을 유치 못하니까 상당히 큰 타격이 있죠. 지난해 100만 명 가까이 다녀간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 12월 개최하려던 겨울 콘서트를 취소했고, 증평군은 연말 군민위안 행사를, 충주시는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매년 연말 천여 명이 참가하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또 증평군과 충주시는 각각 해맞이 행사를, 단양군은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일찌감치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민간에서 계획한 행사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말 행사 실종에 지역 경제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는 전북 정읍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오리와 부화 목적의 오리알은 내일부터 도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도축용 오리는 출하 지역에 AI 검사 필증이 있으면 반입이 가능하지만 전체 물량을 검사하고 도축 순서를 마지막으로 미뤄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진입 통제와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G 푸른 새마을금고 임직원 일동이 CJB 이성덕 대표이사를 만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MG 푸른 새마을금고 박종현 이사장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우연이를 위해 써달라며 앞으로도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5살인 우연이는 글루타르 산혈증 1형이라는 국내 단 7명뿐인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이번 주 목요일 충북 지역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수온주가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수능시험 당일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가 영하 1도, 충주 영하 4도, 영동 영하 3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6도로 예보됐습니다. 충북은 지난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며 이 같은 초겨울 날씨는 예비소집과 수능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에 있던 65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차량 절도 사건은 지난 2017년 102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10월까지 1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이나 CCTV가 부족한 지역, 범죄 취약 시간대에 대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한편 주차 시 반드시 차량 문을 잠궈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충북 지역 산업 생산이 다시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은 2차 전지셀과 자동차 부품, 플래시 메모리 등의 부진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